7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의 일간별 주간 운세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 네,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네, 미영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기 동그라미에 꼭 집중을 해주시고, 날짜는 양력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음력이 아니라 양력 표시를 해놨고, 사주는 절기를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월 4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그 절기 기준이 생기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2월 11일 즉 금요일까지 이렇게 운의 흐름이 있고 토요일부터는 또 운의 흐름이 달라지는데 금요일까지는 즉 주중이 되겠죠. 이때는 갑목분들이 무토라고 하는 글자에게 에너지를 받아요. 그리고 이 금요일까지는 크게 모난 일정은 없고요. 거의 안정화되는 그 상황으로 일주일이 흘러갈 거고 토요일,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는 아무래도 활력이 좀 더 생기는 이런 이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자, 2월 7일 첫 번째 날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16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갑목 입장에서 겁재가 됩니다. 글자 조금 제가 천천히 쓸게요. 너무 막 날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재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자, 지금 화면 잘 안 잘리고 잘 보이죠? 화면 조금 제가 조정할게요. 잠시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확대했습니다. 우선 갑목일간 본인분들이 다수, 조직이나 가족이나 본인은 소수에 속하고 즉 다수를 위해서 내가 참고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날이에요. 이 월요일에. 다수가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얘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 결과가 불의인지도 알면서 옳지 못한 것임을 알지만 나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 다수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목소리가 묻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월요일의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화요일은 2월 8일이고 임진일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운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쇠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입니다. 우선 재성을 깔고 있지만 이 진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고지가 됩니다. 굳이 내가 노력이나 애를 쓰지 않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는 입장에 놓이는 것이 화요일이에요. 그냥 편하게 있다가 좋은 기회를 그냥 덩달아서 얻는다거나 아니면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 타기에서 아주 유리한 수순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빠졌어요. 뭐 급한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그래서 갑목일간이 그 유리한 이득을 그냥 거저 얻는 그런 상황이 화요일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보시게 되면 개사일이 들어왔어요. 자, 천간에 보시면 정인이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보시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스스로 내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는 날이 바로 수요일에 일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목요일은 2월 10일 갑오일입니다. 잠시만요. 제 얼굴이 옆으로 가서 자 갑오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갑목분들께서 게을러지는 날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이 목요일이 돼요. 갑목 입장에서는 좀 제발 좀 그냥 티나지 않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끄집어내고 부르고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날이 바로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을미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날 금요일은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빠지셔야 되는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이날은 뭐라도 좀 하세요. 집에 쉬고 계시거나 이날 뭐 어떤 일정이 없어서 내가 반차를 냈다거나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부러 바빠지라는 뜻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이날은 임묘지 환경지 날짜이기 때문에 하루 지나고 그냥 끝나기는 하는데 주변에 내가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마음이 좀 편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애써서 값비싼 화장품으로 이렇게 좀 얼굴을 좀 꾸미시고 값비싼 옷을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거울에서 또 주변 환경에 있어서 빛나 보이지 않는 하루라서 속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월 12일도 한번 볼게요. 이제 주말부터 운이 달라지잖아요. 병신일이 들어옵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인데 기존의 일, 기존의 환경과 내가 완전히 작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시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정유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일요일이긴 한데 환경으로는 태지 환경에 이제 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침에 계획했던 일이 반나절을 채 못 가요. 그래서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어요. 새벽에 아침에 내가 어디로 가기로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없던 것처럼 흐지부지 되거나 누구랑 오후에 만나서 뭘 하기로 했는데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말 그대로 좀 힘 빠지는 날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계획 자체가 이제 본인을 좀 들뜨게 하는 계획일수록 힘이 빠질 수 있겠죠. 없었던 일이 돼버리니까 가치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을목일간입니다. 역시 2월 4일에 입춘이 들어와서 이제 달이 시작이 돼요. 경칩까지 쭉 한 달이 펼쳐지는데 금요일까지죠. 2월 11일까지니까. 그리고 2월 10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 금요일까지가 을목일간 분들은 무토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을목이 병화라고 하는 이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아요. 제가 앞에도 설명 혹시 들었나요? 아, 여기는 제가 안 적었네요. 아까 간목할 때는 제가 이거 안 적었는데 활력이라고 해석만 했네요. 여기 간목분들도 앞에 토요일부터는 병화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활력이 생기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병화에게 또 주말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을목분들께서 내가 바라고 있던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목표. 이 목표를 대다수의 분들께서 달성을 하시게 되는 아주 좋은 흐름 그리고 발전을 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음에서 양으로 갈아탔잖아요. 전주 저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토요일은 어떠한가? 토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중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병화가 계절적인 역할을 해줘요. 을목에게. 그렇게 되면 병화에게 필요한 것을 을목에게 필요한 것을 이 병화가 이제 갖다 주는 수순인데 아주 잘 발전을 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발전 1이라고 한다면 지금 토요일부터는 발전 2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을목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2월 7일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은 우선 편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중요한 사안을 내가 떠맡게 되는 날이고 또 책임감이 좀 더 요구가 되는 상황이 놓여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 다음 2월 8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임진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의욕으로 결과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을목이 지금까지 해왔던 결실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고지가 되는 부분이라서 성적도 괜찮고 실적도 아주 괜찮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가게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날 매출도 괜찮아요.
대다수가, 물론 소수의 분들은 조금 운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대다수, 그냥 12운성으로 그냥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2월 9일은 수요일입니다. 또 개사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개사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 속에 또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이 정인을 품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의 운 중에서 좀 답답한 분들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영향을 좀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크게 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은 윗사람들에게 내가 정성을 좀 쏟아야 하고, 이 윗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정성을 쏟았는데 실제로 을목분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굉장히 적어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아부를 떤다거나 어떤 선물을 갖다 바친다거나 또 지극정성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윗사람에게 정말 많은 것을 부었는데 실상 돌아오는 감사의 이 보답은 전혀 없는 거죠. 나에게 들어오는 혜택은 없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요일에. 그래서 소득 또 혜택, 예, 크게 말하게 되면 이제 실속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목요일은 어떨까요? 목요일은 갑오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신 들어왔으니까 크게 얻는 게 있겠죠. 그렇다면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데 을목일간에 도와주는 분이 이날 들어올 수 있어요. 목요일에. 그리고 아주 외로웠던, 혼자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일할 곳도 없어서 외로웠던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취직할 수 있는 날의 운이기도 하고 또 갈 곳이 생기는 운이기도 해요. 뭐 취직 소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외로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 소속, 내가 갈 곳이 생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자막 달면 좀 양이 많겠네요. 자막 그냥 달지 말고 올려야 되겠어요. 그냥 자르기만 해서 제가 그럼 올릴게요. 2월 11일 금요일도 한번 볼게요. 을목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재가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에서 이날 또 이틀째 도움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을목분들 스스로는 소심해지고 또 위험한 일에 나설 정도로 이제 내가 용감한 부분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겁이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목, 금 모두 그래요. 이게 이번 주중은 을목분들이 어디 이제 목숨 걸고 나서야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그랬고 토요일은 병신일이죠. 그렇다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 되겠죠. 태라는 것은 아이벨 태자거든요. 지금 한글로 지금 제가 태라고 이렇게 날려서 적긴 했는데 끝까지 내가 책임감 있게 일이나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중간에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만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해서 하셨는데 뭐 가족 모임이 됐던 어떤 회견이 있어서 갔던 큰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나 혼자만 그 자리를 벗어나는 중도 이탈하는 운이 생겨요. 뭐 약속이 생겨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2월 13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유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그동안 해왔던 일이 끊어지는, 중단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내가 찾아봐야 되고 시도를 하시게 되는 흐름이고, 노력을 해왔던 수고에 내가 일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누가 비슷하게 베껴서 이미 시도를 해서 내 일에 대한 값어치가 무의미해지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시컷 나의 노력을 해왔던 이 일들이 누군가의 공으로 모두 뺏길 수도 있어요. 네, 1월 일진만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주중 해석하고는 조금 상반이 되죠. 그래서 잘 이렇게 키웠던 것을 남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 주지 않도록 조금 이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병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2월 4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서 신축년의 신축월이 완전히 끝났고 이민년의 이민월로 바뀌었죠.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크게 금요일까지랑 토요일부터의 운으로 또 나눠지는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병화가 무토를 만나게 되고요. 토요일부터는 병화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게 지장간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거든요. 금요일까지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한 5일 정도 전주부터 방향을 이어서 영향을 받으실 건데 이 무토에게 병화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본인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펼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운의 상승기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좀 더 많고요. 그렇다면 토요일부터는 또 어떤가? 토요일부터는 병화가 병화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환경은 좋아져요. 외적으로 병화가 걱정도 없어 보이고 의식주 환경도 아주 무난합니다. 그런데 본인다운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워요. 즉 발전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같은 또 병화의 에너지 기운을 받기 때문에 일부 좀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정체 구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토요일부터는 다음 주까지 이어져요.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2월 7일이죠. 신묘일입니다. 자,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요. 쇼핑을 해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고 100% 또 칭찬을 들어도 그다지 기쁘지 않은 날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병화가 막 베풀어도 오랜만에 선물을 했어요. 병화가 애를 써서 물질적인 그런 선물을 했는데 내게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날도 실속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화요일은 어떠한가? 2월 8일인데 임진일이에요. 자,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편관이 들어왔고 또 관에 해당하는 이 수의 기운이 진해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심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병화분들 입장에서 더 커 보이고 그리고 감정 제어가 평상시보다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표정으로 다 드러나고 그리고 신중함이 떨어지고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점이 더 커 보인다면 병화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설을 이렇게 하게 돼요. 직언. 그것이 이날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렇다면 2월 9일은 어떠한가? 수요일이죠. 계사일입니다.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이 병화가 놓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타협하고 대화가 두루두루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과 결실이 괜찮겠죠. 매출도 괜찮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구매한 물건 문제없이 잘 들어오고 거래도 잘 이루어지고 증빙도 잘 들어오고 그런 날이 2월 9일입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은 어떤가? 2월 10일 갑오일입니다. 자, 우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손해가 일부 되더라도 나에게 들어오는 일적인 제안을 수락을 하고 그리고 그다지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을 하러 나가시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은 그다지 그 상황이나 내가 받았던 제안이 썩 마음에 내키진 않아도 참을성 있게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내심이 이날은 어쨌든 동작을 하는 상황이고 한 5%에서 10%밖에 안 되지만 병화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억지로 움직이게 되는 즉 활동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2월 11일 을미일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의 날이니까 미토의 날이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즉 인성의 고지가 됩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병화분들이 편안하게 이득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도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토요일부터 또 운이 달라지죠. 병신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병화분들이 피로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병화분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요청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고, 병화분들은 그래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그 일을 해결을 해줘야 상황이 돌아가요. 그래서 병화분들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이제 2월 13일도 보겠습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이 아닌데 운전대를 잡게 되는 날 있잖아요. 누구 발에다 주러 간다거나 식사를 핑계로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냥 운전기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런 일이죠. 그러면 2월 13일 일요일은 정유일이라서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병화분들이, 이 병화일관 분들이 거리를 두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지 병화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재성이 이렇게 신유술로 흐르게 되잖아요. 재성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병화의 불빛이 이제 조금씩 화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문제에서 최선이지? 이게 현명한 판단, 냉정한 판단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일요일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존하고 있던 자식에게 한 번 더 조언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차 또 문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병화분들이. 이게 속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기도 해요. 병화일관 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4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지금 크게 쪼개서, 이게 정말 크게 쪼갰거든요. 금요일까지의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이때는 정화분들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그 뒤에 토요일부터는 정화분들이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주중 금요일까지는 정화분들이 아무래도 전주에 이어서 또 일을 많이 벌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좀 하나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도 그렇지만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당분간은 정화분들이 이것저것 하시면 안 좋아요. 딱 하나만 하셔야 돼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이직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짓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버리지 말 것. 하나만 하라는 거. 그런데 토요일부터는 어떻게 되냐, 정화가 드디어 병화에게 일주일 동안 또 시달리게 되는데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 매뉴얼을 잘 지키시고 법이라든가 규범을 잘 지키셨던 분들도 규범 밖의 일에 내가 손을 댈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토요일부터의 흐름이거든요. 규범 외 그리고 주변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 얘기고, 그럼 첫 번째 날짜 한번 볼게요. 월요일입니다. 신묘일이죠. 그래서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입장을 감추게 되는 날인데 다수에게 내가 나를 숙이고 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희생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는 희생이지만 사실 외적으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어떤 왜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료를 고친다거나 과거의 것을 덮는다거나 윗사람의 강압적인 지시로 인해서 내가 나답지 않은 어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요일은 2월 8일이고 임진일인데, 자, 관성이, 그것도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이 이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의지를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일부 화요일에는 내가 득을 보는 일이 생겨요. 이득을 볼 수 있고 기회가 들어와요. 그러면 수요일은 어떠한가? 개사일입니다. 개사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양보를 내 경쟁자에게, 내 동료에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거 주기 싫어요. 이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다수의 강압적인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내 것을 내놔야 되는 상황, 내 것을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수혈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양보. 그렇다면 2월 10일 목요일은 또 어떤가? 갑오일이죠. 자, 갑오일 들어오게 되면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내가 하기 벅찬 내 능력을 조금 뛰어넘는 규모의 일이 넘어오게 돼요. 그런데 정화분들은 어찌됐든 결과가 아주 괜찮아요.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게가 뭐 5평밖에 안 되는데 손님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밖에 줄을 섰어요. 뭐지 해요. 그런데 다 소화를 해내요. 그리고 음식도 높은 퀄리티로 다 내게 돼서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거죠. 무리한 일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결과는 만족스럽다. 자, 그 다음에 2월 11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을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정화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자, 주중 여기서부터 또 갈리게 되죠. 어쨌든 금요일은 내가 너무 많은 일을 욕심을 내서 버릴 수가 있는데 전날과는 다르게 내 욕심이 너무 커서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커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일 끝이 좀 아쉬울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날도 크게 무리는 하지 않는데 이 미의 날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인성의 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욕심이 커서 결과가 다소 아쉽다. 그러면 토요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까? 토요일은 2월 12일 병신일인데 우선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와서 정화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화분들이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다수일 수도 있고 일부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 또는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나에게 감추는 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인간적인 실망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상대방에게 실망을 한다. 그 다음에 1월도 볼게요. 정유일이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정화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드디어 정화분에게 위로를 해주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친구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정말 이건 일부예요. 일부분들께는 재회운도 이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사람, 사람이 들어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인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요. 자, 2월 4일 입춘이 있었죠. 그래서 입춘절기부터 30일이 또 펼쳐지고 여기 금요일까지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토요일부터는 무토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아요. 다음 주까지 넘어가고요. 그 영향권이. 그러면 금요일까지 주중은 또 어떻게 되느냐. 무토가 좀 외로울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주변과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무토가. 일에 좀 부침이 많이 있어요. 일에 뭔가 좀 방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일정에 방해가 좀 더 많고 사건이 좀 많이 생기고 평상시에 일어났지 않던 변수들도 좀 많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는 어떠냐면 무토가 병화에게 이제 영향을 받게 돼요. 다음 주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토요일부터. 주말이긴 하지만 무토에게는 어쨌든 이동수가 들어오거든요. 토요일부터.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펼쳐져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동을 하게 되고 기존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에 손을 대는 즉 시작을 하는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작운, 이동운 둘 다 들어옵니다. 그럼 첫 번째 날짜 2월 7일 신묘일도 보겠습니다.
신문을 보시게 되면 우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관성, 즉 여기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이게 반갑지 않은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아,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거 예전에 했던 잘못인데, 이거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나만 게 혼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도 타격이 있겠다 해서 이걸 일부 감추려고 하는 흐름이 생겨요. 연예인이라던가 또 어떤 뭐 정치계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인에 가까운 그런 생활 패턴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월요일에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그럼 화요일도 한번 볼게요. 2월 8일 편재간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이제 재고지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화요일은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 언행으로 인해서 내가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뺏기게 되거나 아니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은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로 인한 실수입니다. 말실수. 꼬투리 잡히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은 어떠합니까? 2월 9일 개사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혼자 독식하지 못하고 기회나 이득을 나누어줘야 되는 내 경쟁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 보여지는 이 이미지는 인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뭐 1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골고루 N분의 1을 하게 되는 날이 되겠죠. 상여금을 받았다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뭐 오디션을 나가서 내가 포상을 받게 되는데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투자를 했던 주변 사람들 여러 명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다 이렇게 투자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목요일도 한번 볼게요. 2월 10일 갑오일입니다. 갑오일은 우선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다수의 위압 또는 다수의 강요, 힘이 있는 내 환경지에서의 강압적인 지시가 들어와서 반발심, 반항심이 커질 수 있는 날이에요. 나에게 오로지 희생만을 강요하는 다수의 횡포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어떤 저항, 반발, 저항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금요일은 어떨까? 2월 11일 을미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고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 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내가 기댈 만한 곳이 생겨요. 의지할 만한 곳이 생기고 그리고 본인을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즉 목요일에 이 반발이나 저항하는 상황이 생겨서 내가 부딪혀요. 다수와 부딪혀서 그런 언행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서 크게 나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 그 상황을 아무렇지 않은 일로 만들어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일을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신일이고 토요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 식신이 들어와서 무토 입장에서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사실 외로워지는 날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과거의 사람, 과거에 내가 있던 환경이 그리워지는 날이고 또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무토 입장에 무토일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서 무토가 굉장히 섭섭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1월도 보겠습니다. 정유일이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일례로 이제 약속이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했던 말을
처음 했던 말과 다르게 왜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무토일간들 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자, 채팅방 조금 읽어보고 새로운 얘기는 없네요. 자, 그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은 또 목요일날 제가 똑같은 시간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부분 잘라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